안녕하세요.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곡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재미나고 흥미롭게 피아노를 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작곡가 카바레프스키입니다. 이 작곡가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30개의 소품곡 작품 번호 27번을 또 남기게 되었는데요. 이 곡을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 제목과 그 제목과 연관되어 있는 그 음악들이 아주 재미나게 펼쳐져 있는 곡입니다. 아, 그 중에서 오늘은요, 이세 번째 곡인데요, 에튜드라는 연습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곡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만나뵙도록 할게요. 이 곡의 빠르기 말을 보면 알레그로 비바체. 이 비바체는 빠르고 활기차고 생기 있게 연주하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. 빠르고 그리고 아주 생기 있고 즐거운 분위기로 이와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 곡의 조성을 보면 A 마이너로 시작됩니다. 그래서 이 빠르고 즐겁고 활기찬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 에튜드의 특성 조금 빠르게 속도를 내면서 이 손의 테크닉적인 부분을 잘 연마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. 자, 웨이벅을 하고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. 오른손을 보면 한 프레즈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오른손 하고 점점 크게 점점 작게의 이 크레센도의 샘여림을 데크레센도의 샘여림을 가지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 한 크기 말고 가운데 두세 박자는 점점 커지게 되면서 그런데 이제 처음 여기 반복이 되죠. 첫 마디, 두 마디가 반복이 되고 셋째 마디, 넷째 마디가 이제 반복이 되게 되죠. 작은 단위로 왔다 갔다 하고, 두 번째는 좀 넓게 펴지면서 훨씬 더 확대가 되는데요. 그래서 첫두 반이는 약간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가지고 약간 확장되면서 처음에는 뭔가 스물스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분위기지만 두 번째 조금 화려하게 과감한 마음이 조금 분출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분출된 느낌을 왼손에서 이때 훨씬 더 강하게 이 화성을 쳐주면서 하면서 뭔가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분위기를 잘 연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여기서 크레센도로 이렇게 해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에서 아주 확대되는 그러한 곡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보면 고음에서 펼쳐지는데요. 여기서 크게 해놓고 큰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돼서 여기서 완전 확대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스피드 피아노. 아주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아주 작게 표현이 됩니다.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는 마치 옆에 있는 동생의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
딱 아무, 자기가 안 뺏어 먹은 듯 아주 가면의 얼굴을 쓰고 하는 것처럼 딱이 표정이 바뀌듯이 이 소리의 크기로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확 넓게 길게 이야기가 또 마무리되는데 이 부분은 연습을 빨리 가야 되니까 커져서 그 다음에 앞에 나도 무슨 일이랄지 모르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게 비치지만 포르테로 시작하기 때문에 빰빰 이렇게 해서 이제 과감하게 이제 자기를 다 알렸다는 듯이 이제 자기한테 감출 게 없다는 듯이 쭉 이제 화려하게 나가는데 그다음에 작게 해서 어떻냐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작게 이제 왼손에서 빠빠빠 그다음 빠빠빠 아주 격정적으로 변화가 되는데 점점 멈추지 말고요. 빰빰 해서 강세를 칵칵 주면서 대두토로 하면서 박진감 넘치는 박자를 이렇게 왼손으로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 멈추지 말고 프레이즈가 계속 이어지니까요. 네. 루바토를 시켜서 화려하고 대담하게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러한 곡의 특징이 있습니다. 이 까발레프스키의 이 에투드 3번을 또이 표현을 해봤는데요. 어떤 것보다도 이 곡의 특징이 에투드가 있지만 그 속에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이 손가락의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표현해 보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